GT5 6월 1주차 중간 업데이트. 튜닝샵에 있는 이그조텍 수출이 달러 RP가 2배. 참고로 이 칠판이 안 뜬다면은 튜닝샵 계약을 아무거나나 완료하세요. 그리고 튜닝샵 고객 차량을 정비 및 배달하시면은 달러 RP가 2배. 그리고 LS 자동차 모임 시리즈가 달러 RP 평판 레벨이 2배. 대정보대 공격과 수리가 달러 RP가 2배. 이번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. 튜닝샵이 40% 할인, 딩카 제스터 RR, 딩카 RT3000, 딩카 스고에가 30% 할인. 그리고 이 세 차량 중 하나를 구매하시면은 딩카 티셔츠를 받을 수 있어요. 나가사키 스트라이더, 아니스 300R, 아니스 GR350, 나가사키 블레이저 아쿠아, 아이바츠 페넘브라 FF,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터미, 나가사키 아울로가 30% 할인, 무기벤에서 헤비 리볼버가 50% 할인, 도전탭에서 금주의 도전, 튜닝샵 배달을 3번 완료하고 10만 달러와 LS 커스텀 커버스를 받으세요. 이번 주 패치장 강도 작업은 포디움 강도 작업의 딩카 브리스타 칸조, 이 차량은 개인 소유가 가능합니다. 화물선 강도 작업의 딩카 데스터 RR, 듀건 강도 작업의 피스터 그라울러, 이번 주 카지노 경품 이동사는 캐런 프레비오, LS 자동차 모임 경품 이동사는 캐런 칼리코 GTF. 이 차량은 LS 자동차 모임 시리즈에서 3일 연속 1등을 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.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캐런 프레비온, 에페러 벡터, 캐런 솔트나레스 클래식. 참고로 이 세 차량 모두 한정판 상징이 달려 있어요.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. 여기는 에페러 ETR1, 참고로 얘는 40% 할인, 아니스 사베스트라, 캐런 190Z, 시추 하쿠초, 딩카 베루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럭셔리 오토숍은 카니스 터미너스, 캐런 비바나이트가 준비되어 있어요. 이번 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부츠 온더 그라운드, 타임 트라이얼은 7야드 하행. 자,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